자기야, 커피 한잔 할래? 자기야, 수건이 없네? 폐자재, 아름다움을 탐하다. 업사이클링 리빙 아트 페어. 강보원 작가님, 네. 만나 뵙게 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딱 전시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그 업사이클링의 어떤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, 그렇죠. 너무 퀄리티가 있어요. 아, 어떻게 된 거예요? 업사이클링 첫 번째 하면 살짝 초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. 오디오 위주로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뭐 삼나무를 이용한 뭐 옷걸이 등 그리고 폐자재를 이용한 시계 등 시계 뭐 폐 드럼통을 이용한 의자 뭐 테이블 뭐 등등하게 네.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요. 상상은 안 가요. 네. 어떻게 소리가 날까? 분명히 여기서 소리 날 것 같아요. 지금 뭐 들어보실래요? 어, 아, 그래요? 돼요? 아, 네. 블루투스 네, 연결을 해서.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나오죠. 여기가 네. 여기 소리 아니야. 이게 이걸로 다 조절도 가능하고요.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담아서 모든 게 연결할 수 있죠. 와. 유튜브 등 뭐 모든 게 다 돼요. 아, 너무 고급스러운데? 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멋있는 네. 스피커로 재탄생을 네, 한 거네요. 네. 세면대로 만든 거네요. 예. 완전 업사이클링이네요. 중요한 건 기능성이죠. 맞아요. 예. 네. 바로 쓸 수 있도록 안에 그런 모든 그러니까 안에 하수 이제, 처리 시설 이렇게 뭐, 쫙 예, 호스랑 예, 다 이어져 있죠. 호스만 연결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. 예. 또 도색을 또 전공한 사람이라 아, 정성스럽게 이제 한 거죠. 요거랑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? 폐자재를 이용한 벽시계들. 벽시계. 꽹과리. 꽹과리 깨지는 데 있는 못 쓰는 것들을 이용해서 또 시계로 탄생하고 무슨 거울 있잖아요. 네. 이제 바다에서 떠오른 유목을 이용해서 이제 거울도 만들고 이것도 이제 신대전 작가가 만든 시계인데 이것도 드럼통을 이용한 네, 시계고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만으로도 집을 꾸미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집 하나처럼 꾸민 거죠. 그래서 생활 자체를 여기 있는 이 업사이클링 작품들로만 채워도 그쵸. 이미 뭐 삶이 전혀 지장이 없고 맞아요. 작가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차원 높은 작품들 또 네. 많이 선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